저희가 이제 귤껍질을 까듯이 이렇게 잘 깝니다. 이 안에 액체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참 약간 저는 권장하고 싶진 않은데 그 혹이 있는 난소 한쪽을 보통 난소에 혹이 생기면 액체를 분비하는 주머니가 난소 안에서 새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비하는 액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난소혹의 종류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액체 중에서 물같이 이렇게 말캉말캉한 액체를 만드는 그런 혹들이 있어요. 얘는 장애성 낭종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 우리 팩 같은데 점액질같이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를 분비하는 그런 혹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점액성 낭종이라고 불리고요. 그 외에 혈액과 비슷한 형태를 만드는 혹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생리혈이 역류를 해서 자궁내막 조직이 난소에 닿아서 그 난소에서 병적인 생리를 하는 주머니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 주머니에서는 생리혈과 흡사한 그런 피를 만들어 대게 되고요. 이 피는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초콜릿 시럽처럼 켜켜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혹은 자궁내막종이라고 불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인간의 몸을 이루는 피부, 머리카락, 그 다음에 기름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혹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기형종이라고 불릴 수가 있고요.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난소 껍질을 귤껍질, 그리고 안에 치료해야 될 혹을 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귤껍질을 까듯이 그 정상적인 난소 껍질을 이렇게 잘 깝니다. 까면 속에 뽕 나오겠죠? 그거를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술독을 이용해서. 난소혹의 대부분은 액체 낭종, 액체를 만드는 주머니가 따로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경화술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주사를 이용해서 이 안에 액체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뽑아내고 이 원래 액체를 분비했던 그 속에 있던 그 속벽, 안벽을 뭔가 알코올이랄지 아니면 항암제 이런 특수약품 등을 이용해서 조직을 괴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껍질은 가만히 있는데 그 액체를 분비했던 속껍질만 쪼그라들겠죠. 그러면서 겉에 늘어져 있던 정상적인 난소 실질술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복원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경화술이라고 합니다. 자궁내막종 같이 생리통을 유발하거나 생리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혹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난소낭종은 불행히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인데요. 이렇게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난소혹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이 혹이 생리로 인해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혹인지 아니면은 계속 병으로 남아있을 혹인지 감별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아, 이게 악성인지 즉 암인지 아니면 양성혹인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이라면 이거는 크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혹인지 아니면 점점 커지는 혹인지 이것을 판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혹이 난소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점점 커지는 것이 예상이 돼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혹이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수술 방법은 수술이거나 아니면 치료 방법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직 애를 낳지 않아서 가임력 보존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난소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경화술 같은 시술을 선택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나는 성격상 확실하게 혹을 없애고 싶다. 뭐 재발이 아예 없애고 싶다. 이러면은 참 약간 저는 권장하고 싶진 않은데 혹이 있는 난소 한쪽을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 나의 경우에 내 목적과 내 증상과 여러 가지 신체 그 조건에 맞추어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